고속화 도로에서만 일 열심히 하는 기사님이 태워주는 건데, 이분이 급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여를 돌려주는 느낌. 그렇죠? 과하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성비충이어서 어떻게든 뭔가 싸게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왕 사는 거 선뜻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좋은 것을 과감하게 지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운영한다라는 점을 제가 오디오를 열심히 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이번에 모델S 롱레인지를 제가 지인분과 탔고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인분이 이걸 사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3개월 됐습니다. 네, 3개월 만에 지금 만 킬로를 타시면서,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도 지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차 얻어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못 가져오고 차를. 네, 확실히 경제력에서 확실히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가. 그죠? 네, 맞습니다. 한 100km를 한 3,000원 정도 달리시나요? 400km를 2만 원에 달릴까요? 그리고 차 이거 사고 싶다고 살 수도 없는 차라 중고로 구입하셨잖아요. 그때 뭐 한 9,000 초반에 구입하셔가지고.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네. 아무튼 지금 한 3,000 올랐죠? 2, 3,000 올랐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죠? 글쎄요, 한 6개월은 유지되지 않을까. 아, 유지, 6개월 정도 유지다. 기름값이 이제 풀리면 또. 단신형 모델 S가 계속 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아마 올해 내로는. 나온 올해 다음에. 연말쯤에나 초기 물량이 나올 듯 말까. 네. 제가 내연기관을 이번에 계약했는데, 이런 사람 보면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죠.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중고로라도 그냥 잡으면 그동안에 빨리 타고 빨리 하는 게 이득이다. 그럼요. 지금 오토파일럿에 대한 만족도가 뭐 예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굉장히 높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운전 안 한다는 게 제일 좋죠.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엄청나게 강력한 표현이신데. 부러우면서도 또 막상 뭔가 왠지 선뜻 손이 안 가는. 그래도 전방 주시는 항상 해야 되고요. 네. 대응은 항상 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다만, 손발이 좀 편한 거예요. 네. 근데 여기 그래도 에어서스가 네 바퀴 다 달린 거예요? 그렇죠. 이 20년식의 특징입니다. 아, 20년식 이후 레이빈 버전부터는 이 개선된 에어서스 베이지에 들어가서. 네. 이 기존 모델 S가 승차감 문제가 아주 심각했거든요. 네.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저도 그 서스펜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 차를 구입하게 된 거예요. 네. 신형은, 신형도 에어서스로 그냥 쭉 가는 느낌인가요? 그렇죠. 신형은 뭐 더 좋아졌을 텐데, 네. 아직은 뭐 볼 수가 없으니까요. 네. 잠깐 타본 느낌으로는 에어서스 느낌 계속 나는 것 같고, 생각보다 약간 그래도 조금 단단한 느낌 세팅인 것 같아요. 시트도 저는 좀 마음에 들어요. 여기 대시보드 쪽 디자인은 좀 진짜 개치가 엄청 갈릴 것 같은데, 전 솔직히 되게 왜 이렇게 올드할까, 나무 뭐하러 이렇게 썼을까. 뭐 나름 이것도 무슨 뭐 프리미엄 우드 뭐라고 하는데, 네. 뭐 제 취향은 아닙니다. 네, 여기 뭐 이거 모니터는 전 24인치인 줄 알았어요. 몇 인치죠? 17인치인가 그렇습니다. 17인치인데 진짜 엄청 크게 느껴지네요. 일단 뭐 신형은 이게 이제 가로로 다시 돌아가죠. 네. 구형이라서 새로운 카메라가 총 14개예요? 세어보지 못했습니다. 네, 아무튼 카메라 모릅니다. 그럼 레이더는 없는 거예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S랑 맞지. X까지는 있고, 네. 모델 3하고 Y는 이제 레이더인지 라이더인지 뭐, 네. 어쨌든 뭐, 에어 서스펜션 정보 나오는 거 그거 특이하던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러시죠.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생각보다 좀 디테일하게 빼주는 것도 큰 재미있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만 저는 뭐 노멘 상태에 따라서 알아서 조절해 준다. 네. 라는 개념이고, 지금 이제 가장 낮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승차가 좀 딱딱하게 느껴질 거예요. 아, 그렇군요. 아, 아무튼 왠지 저 같은 경우는 왠지 전기차 이번에 뭐 아이오닉 같은 차량을 선택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집밥 회사밥 다 먹일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데도 저는 좀
올드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쉽진 않았는데, 계약하고 나서는 왠지 또 진짜 이런 차로 가는 게 기름값이 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사실 저도 내연기관 차를 다른 걸 두 대 갖고 있지만, 네. 최근 3개월 동안 이 차들을 탄 지가 거의 이틀 정도 될 거예요. 네, 거의 안 문다. 네. 편하니까. 네, 뭐 운전에 스트레스가 일단 없다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기사를 한 명 좀 제한적으로 고속화 도로에서만 일 열심히 하는 기사님이 태워주는 건데, 이분이 급여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급여를 돌려주는 느낌. 그렇죠? 과하게 해석하면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자율주행 관련한 것들이 국산차를 비롯해서 다른 수입차들에서도 정말 많이 좋아져서 경쟁에서 정말 모든 차가 이 자율주행 기반의 차량들이면 자기들끼리 싱크 맞춰주면 정말 퍼펙트한 운전 환경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보조금 같은 거 지금 주지 말고 그런 시점이 도래했을 때 쫙 뿌려서 기존 차량을 계속 운영하시려는 분들한테. 저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요? 전기 때문에? 충전소도 그렇고. 네. 저는 반대죠. 네. 그렇군요. 네. 굳이 많아지는 걸 원치 않는다.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렇죠. 아주 좋은 마인드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저도 새삼 느껴지는 건 많은데, 여전히 타고 있으면서 느끼고 있으면서도 와닿지 않는, 딱 선뜻 움직여지지 않는 부분, 그것을 개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뭐 자연스럽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리고 또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어디까지 신뢰하는 스타일이냐.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뭐 운전자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너무 기본이겠습니다만, 제가 뭐 반자율주행 최근에 타본 차량은 2019년식 K9 퀀텀을 제가 탔는데, 네. 물론 그 차도 지금 있지만은, 걔 같은 경우는 이 차선을 인식을 하다가 차선이 끊기면 못 가요. 네. 풀려버리죠. 그렇죠. HD1이잖아요. 뭔 수준지는 모르겠고요. 아무튼 뭐 차선을 잘 물고 가긴 하는데 일정 각도가 넘어가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네. 근데 얘는 뭐 그런 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차선 물고 가는 걸 보고 참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어쨌든 통승객하고 이야기하던 것도 가능하고 체력도 아끼고, 나이를 들어갈수록 이런 점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엔 그런 거 못 느꼈는데 저도 새삼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신형 언제 나오나요? 신형 일단 계약은 해놨는데. 아, 계약은 받고 있는 상황이군요. 계약만 돼야지 뭐, 쉽게 말해서 계약금만 내놓은 상태죠. 아, 그러면은 그 차가 나오게 되면 이 차를 저한테 저렴하게 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건 뭐 그때 가서 시세 드리겠습니다. 시세. 예, 네, 시세보단 저렴하게 드리죠. 매입가 상사 매입가. 아, 그때 가서 보시죠. 아, 다른 차 사실 듯. 왜죠? 신형이 나오니까. 아니, 지금 문제가 사고 싶다고 살 수도 없고 대기를 뭐 1년, 2년 이런 식이 어떻게 그러고 있습니까? 현대차도 지금 전기차 그렇죠. 1년이 넘는데. 그렇죠. 테슬라 지금 뭐 계약도 안 받아주지 않나요? 아, 계약은 받아줍니다. 계약은 받아준다. 금액이 없어서 그렇죠. 아, 노코멘트 계약. 가격이 안 나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살 네. 거면 사라. 예, 그렇습니다. 예, 장사는 참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또 새삼 많이 드네요. 그렇죠. 아, 물건 가진 사람이 장땡입니다. 물건 가진 사람이 장땡이다. 참, 아,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가성비충이어서 어떻게든 뭔가 싸게 이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이왕 사는 거 선뜻 남들보다 먼저 빠르게 좋은 것을 과감하게 지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무엇인가를 운영한다라는 점을 제가 오디오를 열심히 하면서 알았거든요. 지금도 그래서 여전히 가성비충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점 여러분들도 시청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미있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